안녕하십니까. 유의학입니다. 오늘의 재료는, 깻잎, 양파, 참치 되겠습니다. 깻잎 참치전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계란 2개 정도, 예, 들어가주고요. 요리에 앞서 재료 손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부터 씻고요. 깻잎도 한 장 한 장 다 씻어줍니다. 제가 전문 요리가가 아니기 때문에,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조금은 이제 부족하고 좀, 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되게 아는 척 하는 컨셉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좀 언짢으시면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물 틀어놓고 깻잎 씻으시는 것도, 아, 뭐 하냐. 물 틀어놓고 한 번에 담궈서 씻으면 되지. 예. 생각이 금방 들어가지고, 맞아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을 다듬어야 되겠죠? 우선 이 꼭다리가 식감이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좋아하시는 분보다 이게 뭔가 좀 거슬리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꼭다리를 잘라줍니다. 이쁘게 놓고 골고루 씹히기 좋게끔 이렇게 썰어줄게요. 저희 집이 양파를 안 먹어서 제가 요리할 때만 가끔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파를 거의 먹질 않아요. 사다 놓기도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참치. 요리 방법에 본 거 보면은 우선 기름을 좀 쭉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저는 기름을 좀 이시할 거예요. 왜냐하면 참치는 또 기름맛 때문에 먹는 게 있기 때문에. 참치가 들어가면 필요 없다는데 소금을 약간 넣어줍니다. 그래도 맛소금 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 참치 비린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추를 한 꼬집 정도. 여기서 또 준비할 게 부침가루가 또 있으면 좋겠죠? 물론 뭐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자, 부침가루를 살짝 넣어볼게요. 이게 또 겉은 바삭바삭 한다니까.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멋대로 넣는 거예요. 제가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야기게 했는데 이 맛이 개 쓰레기 같더라. 부침개가 아니라 이거는 부침개도 아니고 정체성이 모르는 음식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해보는 거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너무 제가 하는 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참치 기름이 안 좋다는 분이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짜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치를 다 넣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좀 남으면 나 밥 비벼 먹으려고. 자, 이렇게. 이게 술안주로도 되게 좋대요. 냄새 되게 좋네요. 깻잎 참치전은 나도 들어보기만 했지 먹어본 적이 없어서 된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씩 꺼내볼게요. 자, 또 한 숟갈씩. 찢어지니까 조심하고요. 웬만하면 한 번에 집어야 돼. 아이고. 이쪽 건 이제 저기 일하시는 분들 갖다 줄 거고요. 저는 이제 한 개를 두 개로 쪼갠 거예요. 다. 요약이의 깻잎 참치전. 자, 바로 시식해 보도록 하죠. 이동하시죠. 자, 보이시나요? 여기 공기 좋고 이런 산 아래에서 이렇게 먹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 참기름 살짝 찍어서. 아, 특이하네요. 어떤 맛이냐면은,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양파에서 단맛이 나네. 애들 밥반찬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다. 아, 여기가 좀 산 위쪽인 만큼 조금 공기가 좋은 대신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목마른데 산 좀 내려가서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아이고, 아, 밑에가 여기가 지금 바위라. 산속이라 되게 공기가 좋네요. 역시 산 중턱까지 와서 먹는 게. 아, 아, 엄청 고소해요. 엄청. 깻잎 향기가, 아, 모기가 많네 산 위에라. 다 먹었어요. 정상
청산이 아니라 뒷산 부침개가 맛이 좋구려. 아헤라디야 얼씨구나 절씨구나 맛이 좋구나. 아, 물이. 아 이거. 아 누가 이런 물에다가 이런 걸 붙여놨어 이거? 어? 이게 저기 상표 없는 거에다가 스티커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말이야. 어? 이거 집에서 받은 물이에요. 저희 집에 정수기 있거든요. 정수기에서 받은 물이고 이 예전에 산 물인 것 같아요. 예, 정수기에서 산 물입니다. 예, 아, 정수기에서 산 물이 아니라 정수기에서 다른 물을 넣어놓은 거예요. 시원하게 알았죠? 아, 이 스티커를 누가 이렇게 해요? 참치 깻잎 전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되게 고소하면서도 되게 이제 향긋하고 되게 맛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 요약이는 여기서 참치 깻잎 파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맛은 아주 끝내줬습니다. 여러분도 권유하고요. 그리고 요리 방법이 저랑 완전히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이게 뭔가 맛이 이렇다 저렇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제가 알아서 지멋대로 해먹는 거니까요. 사랑과 희망을 드리는 자격꽃, 자격꽃튜브가 요약이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휴, 또 언제 내려가냐. 아, 산을 너무 높이 올라왔어. 아, 진짜. 이 산이 너무 높다니까요. 아, 저는 산을 내려가야 되니까,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